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아침에 사과를 먹습니다. 아침 사과는 금사과, 저녁 사과는 독사과, 이런 얘기는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.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, 사과는 이렇게 나무에서 따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땅에서 나는 사과도 있거든요.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세요? 작곡가 김형석님 말고 요분 김형석 교수님이시고 올해 104세가 되신 교수님이십니다.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시지 않습니까? 요즘에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.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챙겨드셨던 아침 메뉴 중 하나가 감자입니다. 감자. 요 감자는 공복에 되게 좋습니다. 이렇게 찐 감자를 먹어도 되고 구운 감자를 먹어도 되고 튀긴 것만 아니면 웬만해선 속이 편해요. 이 감자의 그 끈적끈적한 전분이 있잖아요. 그 전분이 알칼리성 성분인데 마침 또 위 벽을 보호해주는 그 점액이 알칼리성 성분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분이 위 벽의 재생을 도와주면서 속이 쓰리지가 않고 편한 거죠. 근데 이런 감자의 영원한 친구이자 라이벌인 고구마, 고구마, 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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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, 감자. 그렇습니다. 오늘은 고구마와 감자의 맞짱 컨텐츠. 고구마는 공복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고구마 안에 있는 특정 성분이 위 벽을 자극하고 위산, 아까 말한 알칼리와 반대인 산성이죠. 위산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고구마가 안 좋냐? 절대 아닙니다. 엄청 좋죠. 고구마나 감자 얘네들은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혈관이랑 뼈에 좋은 비타민C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아까 말한 사과 있지 않습니까? 금사과? 사과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C가 있다고 하고 얘네들은 뭐 가열을 해도 조리를 해도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.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또 중요한 게 칼로리 아니겠습니까? 100g 기준 감자는 66칼로리, 고구마는 98칼로리, 감자가 더 적죠. 이 감자가 독특한 게 적게는 70% 많게는 90%까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더 커요. 또 탄수화물은 고구마보다 적고 단백질은 또 많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데는 감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 요 GI 지수, 당 지수 얘기가 항상 따라옵니다.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를 말하는 수치인데 뭐 계란, 땅콩, 두부 이런 것들이 이제 GI 지수, 당 지수가 낮은 것들이고 잼, 초콜릿 이런 것들이 당 지수가 높은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또 금방 배고파지고 또 먹게 되니까 지방이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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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 좋은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실제로 GI 지수가 감자가 고구마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. 맞는데 이것만 보면 맞는데 여기에는 당 지수의 함정이 있습니다. 근데 그 함정이 꽤 크다. 첫 번째로 이건 어디까지나 생감자, 생고구마일 때 이야기다.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생감자, 생고구마 먹는 분들은 없잖아요. 고구마를 찌거나 구우면 G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. 군고구마는 GI 지수가 94까지 나가고 찐고구마도 70에서 80이 될 정도로 올라가요. 또 요즘에는 호박고구마니 계량 품종이니 뭐니 해서 맛있는 품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더 GI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그런데 감자는 생감자랑 찌거나 구운 감자랑 GI 수치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 GI 지수, 생감자와 생고구마의 당 지수만 보고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더 빨리 높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는 감자가 아쉬워할 수도 있다. 두 번째로 GL 지수, 요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는 탄수화물 양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. GI 수치는 뭐 우리가 감자를 한 개를 먹었는지 다섯 개를 먹었는지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예요. 이제 그런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? 놓치고 있는 점, 그래 놓치고 있는 점을 잡아주는 게 GL 지수입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GI 지수보다 GL 지수예요. 이 GI 수치 90 곱하기 20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나누기 그러니까 18이 되는 거고 75 곱하기 22.5가 된다. 그래서 실질적인 당 부하 지수는 감자가 고구마보다 낮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. 그렇다고 고구마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저도 고구마 좋아하고 자주 먹습니다. 그런데 감자가 뭔가 모르게 이 다이어트 운동 음식 시장에서 좀 외면받고 있는 느낌이랄까? 그런 개인적인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고구마 다들 좋아하시는데 솔직히 달달해서 좋아하잖아요. 감자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다들 아는 거예요. 다들 아는 거. 이 제로 칼로리 설탕,
스테비아 있잖아요. 다들 아시잖아요. 스테비아가 많이 달아서 요거를 이만큼 뿌려주고. 감자가 고구마보다 칼로리가 적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솔직히 이 껍질은 좀 같이 먹읍시다.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이 껍질에 칼슘, 미네랄 이런 게 다 몰려 있어요. 고구마는 그 꼬다리에도 많은데 그거는 좀 먹기 좀 그렇고 껍질만큼은 먹읍시다. 껍질 진짜 이거 안 먹으면은 실망입니다.